따라서 탈모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. 1교시는 너무 저예요. 따라서 탈모는 나가 뒤져야 합니다. 아직도 2교시밖에 안 된 거야. 진짜 피곤하다. 따라서 탈모 새끼는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. 드디어 3교시다. 오늘 급식이 뭐더라? 탈모가 죄라면 저희 부모님도 죄인입니까? 좋아, 점심시간 1분 전 달릴 준비 오케이! 우와, 맛있겠다! 그럼 잘 먹겠습니다! 세라야! 동충아, 이거 나 주는 거야? 근데 너 밥은 벌써 다 먹었어? 응, 우리 반 수업이 빨리 끝나서 점심을 일찍 먹었거든. 부럽다. 진짜 잘 먹는다. 와, 방금 먹은 닭꼬치는 진짜 맵다. 세라, 괜찮아? 따라서 탈모는 졸라 극혐입니다.